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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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25주년과 샤이니스타 때문에 여기를 자주 왔었는데 올 때마다 없으니까 한동안 안 오게 됐었죠. 근데 최근에 퓨전아츠가 정식 발매 전에 자판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봤는데 세상에 그토록 찾았던 25주년 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온 김에 다섯 개만 뽑아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아니 진짜 하도 올 때마다 없어가지고 컨텐츠는 해야겠고, 그래서 중고거래로 막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비싸게 파는 것도 구매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왔을 때 한 번에 딱 있으니까 허무하기도 하네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가 진짜 운이 없는 건지, 근데 이 정도 뜯었으면 팩수도 자판기 팩 엄청나게 뜯었거든요. 어른애가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매 팩을 뜯을 때마다, 매 자판기 팩을 뜯을 때마다 V카드만 나오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야,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없더니 퓨전 아츠가 혹시 있을까 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냥 한 방에 뚜앗! 25주년 팩들이 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뜯기 좋게 박스를 다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이 자판기 팩이 그렇게 난리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안에는 그 우리가 자판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요 프로모 카드 팩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카드들이 지금 시세만 봐도 만원 미만짜리 카드가 거의 없죠, 아마. 그리고 비싼 카드들은 몇만원짜리 카드들도 나옵니다. 니자몽 같은 거 뽑으면 그래도 지금도 한 몇만원에 거래되죠. 근데 보세요, 만원짜리 팩을 샀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프로모 카드 팩이 만원보다 가치가 높아, 그죠? 그리고 25주년 팩이 4팩이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도 히히 있죠. 황금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오박사 슈퍼레어라든지 V유니온 등등이 나오니까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국 자판기에 일단 재고만 있으면 무조건 다 털리는 겁니다. 넣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다 털어간다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다니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성공을 했었는데 그동안도 계속 다녔어요. 근데 없더라고. 근데 퓨전아츠 때문에 딱 갔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작스럽게 25주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25주년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구했으니까 다섯 박스 이렇게 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25주년 애니버서리 컬렉션 일반 팩 먼저 뜯어보고요. 프로모 팩 다섯 팩을 나중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팩도 한 박스 분량은 넘어요. 지금 20팩이니까 한 박스가 16팩이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년 애니버서리 컬렉션. 자, 일반 팩은 빠르게 갈게요. 꽝. 또 꽝. 자마젠타 V. 꽝이고요. 자, 맨 뒷장에 에너지 나오면 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네 번째 장이 나오면 히시고요. 그쵸? 오, 공중날기 피카츄 V. 잘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도 느끼는 건데 자판기 팩이 잘 안 나오긴 해요. 네. 히시 V카드 이상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가 진짜 운이 없는 건지, 근데 이 정도 뜯었으면 팩수도 자판기 팩 엄청나게 뜯었거든요. 근데 거의 좀 이 정도면 일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괜히 프로모 팩
프로모팩 같이 끼워주면서 그냥 진짜 허접한 카드들만 주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도타기 피카츄 V. 자, 벌써 V카드 3장인데 V맥스도 한 장도 없고 V유니온도 한 장도 없고 슈퍼레어 이상 나온 적도 없죠. 이거 오늘 거에서도 진짜 V카드만 몇 장 딸랑 나오면 진짜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시안 V. 철에너지. 지금 나온 팩이 다섯 팩입니다. 파도타기 피카츄 V. 철에너지. 자마젠타 V. 없어요. 자, V카드만 6장 무려 20팩을 뜯었는데 말이죠. 한 박스에서 보통 나오는 게 V카드 한 4장 정도, 그리고 V맥스가 한 장 또는 두 장이 나오면서 V맥스가 하나가 나오면 V유니온이 한 세트가 나와요. 그리고 5박사 슈퍼레어나 아니면 낮은 확률로 황금류가 나오죠. 이게 한 박스 봉인 양인데 지금 한 박스하고 4팩을 더 뜯은 거예요. 근데 결국도 V카드 6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어요. 그 제가 아무리 운이 없어도 이미 뜯은 거 다들 아실 건데 진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애가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매 팩을 뜯을 때마다, 매 자판기 팩을 뜯을 때마다 V카드만 나오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 프로모카드 팩 때문에 자판기 있으면 뽑죠. 네, 프로모카드 팩 자체가 좀 가치가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는데, 네, 뭐 아무튼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뭐 카드 안 나와서 징징거린 거고요. 네, 프로모 카드 팩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게 아니죠. 잘라야 돼요. 뜯다가 잘 구겨집니다.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한 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팩 25주년 프로모 카드 팩 잘 만져보고 잘라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자를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뒷면 나오죠? 맞죠? 샥. 3, 2, 1. 뮤 EX.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아이, 참. 그 와중에 또 뮤 EX가 나와요. 자, 두 번째. 3, 2, 1. 카푸나비나 GX. 카푸나비나 GX 카드. 샤샤샥. 3, 2, 1. 메가레쿠자 EX. 짜잔. 그래도 메가레쿠자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낫죠. 잠깐 번호 한번 볼까요? 25번, 14번, 24번. 뭐 전혀 연관성은 없네요. 아, 25, 24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카드팩. 살짝 많이 휜 게 3, 2, 1. 아, 내 눈! 에이, 진짜. 자, 마지막 팩 남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가 방음이 잘 안 돼요. 밖에서 갑자기 엄청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소음이 좀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참 기다렸는데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촬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팩.
자, 마지막 팩에서는 과연 어떤 카드가 나와줄 것인가. 3, 2, 1. 제크로무. 아, 그래도 하나 건졌다. 1티어죠, 1티어. 3대장, 그 다음에 래쉬 제크. 네, 1티어입니다. 총 5장의 프로모 카드. 자, 오늘 오랜만에 또 25주년 프로모 팩 들어있는 자판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총 5박스 뜯어봤고요. 한 박스 분량이 좀 넘었는데, 뭐 프로모는 그래도 제크로무와 레쿠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가짜 오박사와 로켓단 등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V카드 6장 딸랑 나왔는데 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